예, 구글에서 애비 여자 채팅 로봇 애비바닷컴 이를 가겠습니다. 가서 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여기 조금 아까 인사 나누고 여기 오른쪽에 제 경우는 여기 지금 요 부분 그 스피커 부분 오늘 클릭하면 음성 채팅이 되거든요. Do you like movies? 아, 이게 지금 그 음성을 지금 모비진으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직접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Do you like movies?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다가 thinking 생각하는 중. 뭐 장고를 하네요. Yes, Yes, what is what your is your gender? 젠더? 그럼 젠더 male 남성입니다. You are funny. How about you? 당신 뭐 나의 젠더를 물어봤으니까 저도 젠더를 물어보겠습니다. 엠? 오, 예, 엠. 여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엠이라고 대답하네요. 농담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풀 삼각형 부분을 누르면 한자로 삼자 군대 계급으로 상병 그걸 누르면 세 번째에 풀 컨버세이션이 나옵니다. 풀 컨버세이션을 이처럼 누르면 여태까지 나한 대화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번역을 할 만한 지금 단추가 안 나와서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풀 컨버세이션 눌러서 여기서 대화를 전체 선택을 여기 위에 점세개 누르면 Select All 전체 선택이 나옵니다. 이게 복사하기를 눌렀어요. 복사하기를 눌러서 여기 이제 구글 번역기 번역하다가 Translate입니다. Translate 이렇게 하면은 구글 번역이라 나오죠. translate.google.co.kr이네요. 여기에 가서 지금 영어를 한국어로 하는 모드니까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어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라.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이 헤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 이렇게 됐네요. 그럼 요거를 혹시 똑같은 방법으로 Select All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뭐 쓸데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열상의 대화만 해서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열심히들 잘 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런히들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아직까지는 아까 그, 누구니, 규원이도 번역기를, 페이지 번역기를 썼고, 또, 여기 보자. 희성이가 이제 페이지 번역기를 기능을 찾았어요. 여기 보면 희성이가 영문 있고 그거를 바로 밑에 보면 하단에 번역기인데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좀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희성이 지금 희성이로 비롯해서 영어 콘텐츠반은 영어 영재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또 훌륭하게 잘 해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